계단 내려가고 이럴 때 무릎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. 혹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. 의사들만 아는 무릎 관절염 수술 피하는 법.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. 재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. 오, 저게 내 무릎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. 수술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. 관절염을 앓는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.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관절염 3기고요. 저런 힐을 신는다면 무릎 좋으신 거야. 열심히 했어요. 통증이 근데 전혀 없어요. 도전 의식이 생기네요. 빨리빨리 많이 알려주세요.